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로병사 노화 이기는 건강법 조은글. 노화에는 개인차, 남녀의 성차가 있으나 의사들은 유전성에 많이 관계된다고 합니다. 안과 의사 말에 의하면 눈의 노화는 7 내지 10세부터 시작되고 45 내지 50세에 이르러서 비로소 노안이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발견하게 되며 미각은 13세 때부터 노화가 시작되니 4 내지 50대가 되면 미각신경이 노화하여 13세 전 먹었던 최고의 음식 맛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게 되며 나이를 먹을수록 짜게 먹기가 쉽다고 합니다. 체력은 17세부터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운동 중에서 가장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운동이 자유형 장거리 수영입니다. 대개 올림픽에서 이 종목에 우승하는 선수는 17 내지 18세 전후인데 이 승자도 4년 후 올림픽의 이 종목에서는 다시 승자는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혈관은 10 내지 12세부터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근깨 기미는 10세에 시작하여 25세쯤 눈에 띄게 됩니다. 특히 혈관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더 노화하는데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20대 청년 병사들의 혈관이 40대와 같이 노화된 상태로 된 것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뇌는 20대부터 노화하는데 20세가 지나면 하루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는다고 합니다. 뇌세포는 출산할 때 약 140억 개로 일생 동안 늘지는 않습니다. 뇌세포 중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뇌세포 수는 약 40억 개이고 20세 후부터는 하루 10만 개가 노화하여 죽으니 10년이면 3억 6천 개, 30년이면 약 10억 개가 죽고 80세쯤 될 때는 사용하던 40개 중 반인 약 20억 개가 죽게 되며 노망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뇌를 많이 쓰며 단련을 잘 시키면 뇌세포는 덜 죽습니다. 노화 방지를 위하여 글을 하루에 2시간 정도 쓰시거나 읽으시면 10만 개가 죽지 않아 노화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살아 계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글을 쓰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뇌의 노화로 기억력이 나빠지더라도 뇌를 잘 쓰며 단련을 잘 시키면 뇌의 전두엽, 즉 창조를 관장하는 부분만은 그리 쉽게 노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두엽의 단련 방법으로서는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글을 짓는 것이 제일 좋고 룰이 있는 운동 경기를 하며 자제력을 기르고 독서와 글 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TV를 보면서 필요한 것을 메모하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언더라인을 하고 메모를 해둔다던가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그것에 관련되는 배경을 상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여러 가지 성인병이 시작되는 수가 많다 합니다. 이 성인병은 일단 발생하면 완치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중풍, 심장병의 가장 나쁜 것이 소금기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심겁게 먹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하며 당뇨병의 원인이 폭음, 포식, 밤새워 노는 것 또한 일만 죽어라 하고 취미가 없는 생활 등은 이런 성인병의 촉발 원인이므로 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완치가 어려운 암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니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곧 진단을 받아 조기 치료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60, 70대에는 남성은 위암에 대한 정기 검사를, 여성은 자궁암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아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가장 필수 항목입니다. 또 치습견, 류마티스 등도 스트레스에 의한 노화와도 관계되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취미 생활이나 운동이 필요합니다. 60, 70대는 노후를 위하여 취미 생활을 꼭 시작하여 무엇이든지 라이프 워커로서 활동하며 쉼이 없이 마라톤식으로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컴퓨터 공부, 서예, 독서, 골프, 음악 감상, 낚시, 등산 등 무엇이든 몸과 머리를 쓰는 일을 꾸준히 취미로 계속하는 것이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교적 안정된 60, 70대 선생님께서는 글을 쓰고 음악을 벗삼아 수준 높고 지혜로운 규칙적 생활을 하시고 신체와 두뇌를 꾸준히 써가며 근심 걱정 버리고 고민과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살아가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건강을 지켜 구구팔팔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경험이나 사례가 있으면 많은 댓글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건강에 대한 집단 진상의 장이 되어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의 공유로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